반갑습니다. 점점TV입니다. 반갑습니다. 공구리입니다. 공구리요? 이렇게 하게 됐어? 네. 오늘은 정말 초보 오브 초보에 의한 초보를 위한 초보의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자 해. 지금까지 계속 그랬지 않나요? 아니야. 그거는 기본적으로 뭔가 알고 네. 있다는 가정 하에 이걸 썼을 때 얼마나 좋냐라는 영상을 찍었고 네. 오늘은 얘를 과연 어떻게 쓰냐? 얘가 그런... 물건 말하는 거죠. 저 말하는 거죠. 네, 물건 말하는 겁니다. 나한테는 얘야. 굉장히 네. 소중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임팩트 드라이버와 해머 드릴 드라이버 요 두 가지 과연 어떻게 쓰느냐? 정말 기초. 기초 오브 기초. 기초 그래서 기초? 오늘은 나는 말을 하지 않을 거야. 네. 너만 얘기해. 자, 임팩트 드라이버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 정말 제가 보고 그냥 정말 궁금한 거 떠오르는 대로 그냥 질문을 다 이건 하겠습니다. 이건 뭐 아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면 돼. 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여기 앞에 보니까 1, 2, 3 그리고 여기 약간 나사 모양에 있는 거. 여기 화살표는 반시계 방향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궁금하고요. 그다음 옆에 요 부분. 이거 갑자기 튀어나와. 뭐 이게 왜 있을까? 그리고 여기 약간 거는 부분. 이게 그냥 거는 역할만 하는 건지 아니 거는 역할이 아니라 다른 역할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화살표 방향은 제가 알긴 아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뭐 예를 들면 박는 방향이고 어떻게 푸는 방향인지에 대해 저는 매번 헷갈리더라고요. 그럼 여기 앞에 부분에 이제 피스 끼울 때 어떻게 끼우는지 이제 궁금하고요. 이게 충전식인 것 같은데 배터리 가는 방법 이게 배터리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배터리를 가는지 이건 배터리 잔량 표시가 있는 거 여기 보면 있는 것 같은데 누르니까 불이 들어오네요. 그걸로 잔량 표시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궁금한 거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네. 그러면 하나하나 와 배터리 얘기를 꺼낼 줄은 몰랐다. 근데 궁금해요. 그냥 늘 왔을 때 그냥 이제 지금까지 실습을 했잖아요. 해보렸을 때 하니까 늘 작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부 충전이 잘 돼 있는 거구나 했는데 막상 제가 집에서 만약에 쓴다면 충전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원스텝 원스텝 하나하나 상세하게 깨처럼 내가 설명을 네. 해줄게. 일단 배터리. 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을 하는 전동 드라이버야. 리튬이온 배터리는 뭔지 알지? 리튬이온 배터리. 리트머스... 산성 중성, 산성 중성, 알칼리성. 이야, 기본 기억 받으셨네요. 의무 기억 받으셨네.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런 TMI야 안 돼. 간단하게. 배터리를 활용한 전동 공구인데 네. 리튬이온 배터리는 요즘에 많이 쓰는 그냥 고효율 배터리야. 고효율 배터리, 배터리 크기 대비 많은 힘을 낼 수 있고 많은 네. 힘을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네. 예전에는 니켈 카드뮴이라는 배터리를 썼어. 들어본 것 같아요. 오 왜? 니켈 들어본 것 같고요. 카드뮴 들어본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니켈 카드뮴을 들어본다. 네. 이건 니켈. 니켈과 카드뮴을 들어봤다. 아 과학 시간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네 그럼요. 그 배터리가 배터리 방전도 빠르고 그러니까 나는 완전 충전 시켜놨는데 한 달 안 썼더니 쓰려고 보니까 방전이 돼 있다. 배터리가 다 닳아있다. 그래서 또 충전을 해야 된다. 그런 불편한 점을 얘는 개선을 했어. 방전율이 거의 없고. 그럼 요즘 공구는 다 리튬이온 배터리 쓰나요? 요즘 공구는 웬만하면 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써. 다 써. 아직까지 간혹 되게 저렴한 저가형 막 만몇천 원짜리는 니켈 카드뮴 배터리를 쓰긴 하는데 네. 요즘에는 99.9% 리튬이온 배터리를 쓴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네. 빼는 방법 먼저. 빼는 방법. 빼봐. 네. 아니, 빼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라는 얘기를 들을 줄은 몰랐다. 내가. 저 그냥 이렇게 딱 세워 딱 끼우는 건 줄 알았어요. 끼우니까 빼야지. 아, 와. 이게 자체를 그냥 끼웠다가 빼는 건 줄 알았거든요. 아, 라이브 방송 하고 싶네. 어떻게 빼는 걸까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진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네. 한 가지 더. 배터리도 탄창식과 슬라이딩 방식이 있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탄창식. 얘는 말 그대로 권총. 권총네. 탄창식. 네. 그래서 뺄 때는 이렇게 측면에 보면은 누를 수 있는 게 있어. 여기. 울퉁불퉁한 좌우가 다 있어. 네. 이렇게 빼는 거야. 네. 이렇게 빼는 거야. 끼울 때는 요게 보면 모양이 있지 삼각형. 네네. 그리고 삼각형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모양에 맞게 딸깍. 충전할 때도 보통 각 회사마다 이렇게 충전기가 다 있어. 이렇게. 뭐 저 충전기 처음 봐요. 충전시키. 네. 오 신기. 충전시키진 않으니까 얘가 네. 12V, 18V 겸용 충전기거든. 겸용. 빼. 그럼 이렇게 핀이 다 나와 있잖아. 그리고 누가 봐도 헷갈리지 않아. 놓고 네. 딸깍 끝. 그럼 여기에 불이 들어올 거야. 보통은 어떻게 충전하는지는 여기에 나와 있어. 여기에 앞에 그러니까 초록 불이 되면 충전 다 됐다는 표시가 돼 있다고 네.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면 내가 슬라이딩 방식 있다 그랬지. 빼봐. 아이 재밌다. 이게 재밌구나. 자, 빼라고 하셨죠? 슬라이딩 뭔가 미는 거겠죠? 뭔가 좀 오케이. 맞아. 그렇게 빼면 되고. 뭐 제조사마다 다르겠지만 네. 앞에서 누르는 방식과
측면에서 눌러서 빼는 방식이 있어. 그거는 그냥 위에 있는 요 부분, 배터리 걸리게 해주는 부분이 들어가게 해주는 방식이니까 네. 뭐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끼울 때는 그냥 딸 깍 이렇게 끼우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 당연히 제조사마다 또 충전기도 다 다르겠네요. 다 다르지. 호환은 안 된다. 안 된다고 보면 되네요. 나중에 심화학습으로 나중에 한 개를 더 얘기하긴 할 건데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야. 또요? 제조사마다의 제조사마다의 배터리는 네. 호환되지 않는다. 그러면 같은 제조사 거에 다른 공구들끼리는 호환이 되나요? 다 되지. 다 되지.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세계관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세계관. 세계관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멋있다. 왜냐하면 살 때마다 배터리 다르고 뭐 다르고 하면은 불편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배터리가 다 같아야지 배터리를 같이 쓰니까. 역시 또 똑같은 분들이네. 여러 가지 그렇지. 충전 공구들을 활용을 할 수 있고. 네. 자, 배터리 끼웠다. 네. 그 다음에 궁금했던 거. 비트는 어떻게 끼우고 빼냐? 네. 얘를 퀵 릴리즈 척이라고 불러. 퀵 릴리즈 척. 뜻이 뭘까? 선생님? 퀵. 빠르게. 릴리즈? 릴리즈. 뭔가 이렇게 이렇게 맞춰진다? 척. 잘난 척한다. 빨리 맞추는 잘난 척하는 공구. 그렇지. 네. 퀵 릴리즈 척이라고 빨리 끼우고 뺄 수 있는 네. 그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얘는 좋은 거야. 좋은 거라고요? 그게 왜냐면 앞에 놨을 때 끼우면은 체결이 돼. 체결된 거거든. 그냥 끝이에요? 안 빠지지. 뺄 때는 앞쪽 헤드를 네. 들어서 빼. 집에 있는 거 제가 기억은 끼울 때도 뺐다가 끼웠던 것 같은데. 그렇지. 그래서 네. 얘가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을 할 때는 언제 네. 이거를 내가 까만놈 같은 경우에는 한 손으로 어찌저찌 이렇게 해가지고 끼울 수 있잖아. 뭐 급하게 내가 네. 여기를 뭐 뭘 들고 있어가지고 또 뭐 제가 장갑도 끼고 있고 이러면 조금 그렇지? 더 예, 근데 얘는 힘들긴 한데 누르면 들어가니까 좋은 척. 그럼 저렴한 척은 척. 들어서 끼우고 네. 좋은 척 안 좋은 척 이렇게 척척 박사네요. 적응이 안 돼. 척척 박사 이렇게 해서 끼우고 뺄 수 있다. 이거를 퀵 릴리즈 척이라고 부르고 네. 앞에 있는 LED의 역할은 뭘까? 아무래도 어두운 곳을 우리가 박으려고 할 때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그냥 조명 역할이지 않을까? 그러면 눌렀을 때 들어오고 뗐을 때 꺼지는 LED가 좋을까? 눌렀을 때 들어오고 일정 시간 유지가 되는 게 좋을까? 유지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좋을까? 바로 꺼지면 왜 안 좋을까? 말 그대로 바로 안 보이니까 그렇지. 진행 상황이 계속 켜져 있는지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은근히 그런 회사들이 많아. 왜 그러죠? 반성하세요. 얘기 좀 해줘. 네, 계속 안 바꿔. 네, 눌렸을 때 켜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왜냐면 우리가 네. 이걸 돌리면서 들어가진 않잖아. 네. 피스가 있으면은 대고 네. 돌리는데 눌렀을 때 꺼져 버리면은 그렇죠. 진행 상황이 보이지가 않죠. 그렇지. 그렇게 LED의 역할이고. 네. 네가 아까 측면에 요거를 물어봤잖아. 네. 얘는 근데 궁금해 할 만해. 왜냐면은 이런 방식이 잘 없어. 뭐냐면 네. 비트 보관하면 이렇게 그냥 비트 보관하면 DJ 들어간 게 때가 쏙 때가 네. 쏙 비트 네. 그거고 끝이고 그 다음에 네가 아까 요거를 물어봤잖아. 네. 공구 벨트에다가 드릴을 걸어놓을게. 예를 들면은 내가 뭔가를 들어서 고정을 해야 돼. 고정을 했다. 만약에 드릴이 내 손에 없잖아. 그럼 만약에 바닥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때 이렇게 착 웽 착. 우와. 권총집이라고 생각. 권총집처럼 멋있다. 드릴 모양의 집이 나오기도 해. 그래서 네. 얘는 간단하게 걸 수 있는 그런 별도의 그런 거 없이 걸었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네.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이제 위에 속도 조절. 요 부분은 전편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네. 1, 2, 3단. 이 가운데 누르는 거였어요. 여기 버튼을 누르면은 네. 이게 전환된다는 표시잖아. 네. 이렇게 1, 2, 3단 요거는 스크류 모드라고 하는데 1, 2, 3단은 RPM과 속도가 조금씩 올라가. 네. 막 1단일 때는 막 500rpm, 2단일 때는 1000몇백 rpm, 3단일 때는 2000몇백 rpm 올라가고 토크도 그만큼 같이 올라가. 그렇게 올라가서 1단일 때는 보통 전기 작업할 때. 왜냐면은 비트 되게 작잖아. 조금 더 세밀하게 천천히 해야 될 때. 작은 볼트 같은 거 박을 때. 네네. 센 힘을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얇은 플라스틱 판이다. 근데 피스를 박아야 깨지거나. 된다. 세게 박으면 보라락 하고 부러질 거 아니야. 네. 그때 도로로로로 동동동 하고 고정을 하라는 거고. 2단은 뭐 목재 작업. 철제에다 피스를 박을 때는 피스가 빨리 돌아야 된다 안 돌아야 된다? 천천히 돌아야지. 빨리 돌아야지. 빨리 돌아야지. 갈아내니까. 갈아야 돼. 그때 보통 3단으로. 네.
피스를 빨리 셔플에 나가야 될 때는 3단으로 빵 놓고 와라라랑 박지. 네. 스크류 모드는 뚫을 때 나오는. 그래서 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잘 안 써져. 뚫는다고요? 임팩트 드라이버잖아. 아. 이해하지? 네. 별로 안 쓰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정방 역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자, 내가 오른손이야. 내가 오른쪽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돌아. 아, 보통 박을 때. 아, 왼쪽을 그러네요. 누르면 왼쪽으로 돌아. 이렇게 이해를 하는 편이 편해. 근데 네. 나도 확인하고 작업해. 헷갈리기 아, 네.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배터리 잔량은 요즘은 웬만하면 다 표시가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본체에 표시가 되는 것보다는 배터리에 표시가 되는 편이 훨씬 편해. 왜일까? 그냥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좀 확인하기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밑에 있으면 그냥 이렇게 사용 안 할 때도 그냥 바로 이렇게 안 돌려봐도 되니까 아닌가요? 얘는 무조건 끼워봐야지 배터리 체크를 할 수가 있어. 아. 근데 내가 일을 했어. 네. 얘가 배터리가 다 됐어. 바꿔야 돼. 근데 내 앞에 배터리 7개가 있네. 모르니까. 어, 그렇지. 딱딱 눌러보면 다 알 수 있는데 네. 끼워야 되면 끼우고 확인해 보고 아 얘도 없네. 끼우고 얘도 없네. 이렇게 되니까 아. 본체보다는 네. 배터리에 있는 게 편한데 탄창식은 엔간하면 본체에 붙어 있다. 왜냐면 여기다가 적어 놓을 여유 공간이 없다. 없네. 그래서 슬라이딩 방식에는 보통은 배터리 잔량 체크가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안 돼 있다. 요즘에는 슬라이딩 방식이 웬만하면 배터리 체크가 되어 있어. 아, 장단점이 있네요. 그렇지. 임팩트 드라이버도 간단한 것 같은데 뭐 설명할 게 많았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뭐가 있을까? 어쨌든 뭐 슬라이딩도 그렇고 이것도 다 장단점이 다 있네요. 그렇지. 장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슬라이딩 방식을 조금 더 선호하긴 하지. 왜냐면 아, 슬라이딩 방식의 손잡이가 가늘어지잖아. 얘는 배터리가 아, 안으로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좀 어, 두껍기도 하고 두꺼워지고 근데 그것도 아, 호불호가 갈려서 네. 다 호불호라고 생각을 하면 돼. 네. 본인 뭐 신체 뭐 손 구조에 맞는 그렇지. 걸 쓰면 될 것 같네요. 아 구조까지 들어가야 돼. 손 크기라고 얘기하면 안 돼? 손 크기? 크기? Heartbeat 그렇지. 근데 임팩트 드라이버 설명할 게 없을 줄 알았더만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니까 설명할 게 되게 많아지네. 그렇죠. 처음에 예상했던 한 5분 찍으면 되겠다 하셨는데 어. 또 봐도 궁금한 게 좀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두 번째 해머 드릴 드라이버. 네가 굉장히 저번 편 영상에서 잘 썼던 네. 드릴이지 드라이버고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 일단 기존 임팩트 드라이버랑 모양도 비슷하고 해서 그전보다는 궁금한 게 조금 적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앞에 보면 뭐 16, 14, 12 뭐 이런 숫자들이 적혀 있거든요. 제가 돌려봐도 되죠? 네, 그거 궁금하고요. 이것 또한 피스를 끼울 때 어떻게 끼울지 궁금하고 여기 보니까 또 1, 2 표시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이 좀 궁금하고요. 그 외에 아까 뭐 방향이라든지 여기 끼운다라는 거 그거는 똑같아서 그리고 요 또한 배터리 또한 아까 탄창형인 것 같아서 이것도 충분히 알 것 같고 요 정도만 궁금한 것 같습니다. 어 맞아. 어 그렇게 네. 되면 우리가 해머 드릴을 먼저 했으면 임팩트 드라이버는 속도밖에 설명할 게 없었네. 아 네. 해머 드릴 드라이버 요 앞쪽에 있는 네가 말한 숫자가 적혀 있는 링을 토크링이라 그래. 토크링. 아 그 말고 힘 얼마나 힘을 토크가 들어가냐 그 차이인가요? 그렇지. 얼마나 토크를 주고 뺄 수 있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네. 위에 있는 숫자 1과 2는 RPM? 어 맞아. 기어야 기어. 기어. 1, 2단으로 나뉘는 거야. 1단일 때는 저 RPM. 네. 2단일 때는 고 RPM. 고 RPM. 그러면 1단일 때는 무슨 토크? 뭐 왜요? 왜요? 나 모르는데? 저 토크, 고 토크로 얘기했을 때 아... 1단일 때는 무슨 토크? 1단일 때? 고 토크? 어. 그쵸, 그쵸. 2단일 때는? 이제 저 토크로 아, 그렇지.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토크링이 되게 중요해. 근데 잘 안 써.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기본 어느 정도를 두고 쓴다는 건가요? 그냥 아예 우리는 한국인이잖아. 아, 신경 풀로 넣고 쓰는 거지 아주 그냥. 아 이게 제16 이상 이게 풀이군요. 이렇게 쪼로록 돌려보면은 숫자가 1부터 얘는 2부터네. 도로록 올라가면 자 16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드릴링 모드와 해머 드릴링 모드라고 나뉘어. 아, 드릴링 해머 드릴링. 그렇지. 구멍을 뚫는 거는 최대한 많은 힘을 줘야지 뚫어지기 때문에 네. 최대 토크를 장착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요 망치 모양은 거기에 앞뒤로 치는 기능 추가. 그거는 이제 저희가 피스 영상을 할 때 아직 업로드가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업로드가 됐을 거거든요. 그 편을 확인하시면 제가 여기다가 여기냐 여기냐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카드를 띄워놓을 테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토크링은 써봐야 네가 감이 와. 그래서 네. 준비를 했지. 아, 또 실습인가요? 나무 짠. 네가 만약에 네. 여기다가
피스를 박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게. 네. 얘가 굉장히 무른 자재라고 생각을 하고 무른 조금 피스가 잘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지. 네. 너무 파고들게 되면은 깨질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할게. 네. 그때 이 해머 드릴 드라이버로 활용을 잘 하면은 한 개 박을 때만 아닌 네가 200개를 박아도 똑같은 힘으로 박을 수가 있어. 한번 제가 한번 할 네. 수가 있는 거지. 자. 편하게 네. 1단으로 작업을 해보는 걸로 할게. 네. 이렇게 하고 피스를 준비했어. 네. 정말 흔하게 많이 쓰는 50mm의 네? 50mm의 접시머리 양날이죠. 외날이죠. 외날이죠. 자꾸 뭐야 근데 똑같은 자 이렇게 네. 작업을 해볼 거고 일단 내가 토크링을 네, 지금은 2로 했습니다. 가장 낮춰놨어. 네. 너무 세다. 드릴이 힘이. 자, 엔진이 났죠? 요걸로 업로드가 됐을 제품이거든요. 얘가 토크링이 장착되어 있는 3.6V 전동 드라이버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품이거든요. 요걸로 토크링의 역할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기에서 바뀐 건가요? 아, 니는 정말 모르고 물어볼 수도 있구나. 네, 그렇죠. 왜 바뀐 힘이 거죠? 너무 세서 감당이 안 돼. 토크를 아예 낮춰도 그냥 들어가 버려. 아, 토크링 2로 해도 그냥 너무 세서. 너무 세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네. 저거는 조금 고부하의 작업용으로 우리가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네. 얘는 3.6V니까 굉장히 약하게 들어갈 거야. 되게 귀엽게 생겼네. 작동법은 간단해. 위 버튼을 누르면은 전진, D 버튼을 누르면 후진 이렇게 해서 네가 편한 대로 잡고 누르면서 작업을 네. 하면 돼. 알겠습니다. 지금은 1단 모드야. 얘가 7단계로 작동을 하거든. 네, 1단계. 자, 순서대로 한번 작업을 해봐봐. 도레미파 이렇게. 1단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눌러!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정상이야. 아 정상이에요? 오, 더 안 들어가네요? 가장 낮은 토크잖아. 아, 그러니까 토크가 너무 약해서 더 안, 더 뜰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지. 얘는 원래 요만큼만 나오라고 설계가 된 거야, 지금. 아, 그럼 아까 얘는 엄청난 힘이었네요, 토크링. 그렇지. 엄청 센 거지, 쟤는. 거의 뭐 제 마음까지 뚫겠는데요. 자, 네. 2단계에 네. 2단계를 한번 박아봐. 조금 더 들어가네요. 자, 3으로 바꿔봐. 3으로요? 이 뭔가 장난치는 것 같은데? 밤에 오줌 싸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자, 3단계. 3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죄송합니다. 4단계. 4단계. 수직을 잘 잡고. 네. 우와, 거의 다 들어갈 뻔했는데. 섰지? 네. 5단계. 5단계. 이제 5단계면 다 들어갈 것 같네요. 수직을 잘 잡아야 돼. 네. 수직을 잘 잡아야지 할 수 있어. 6단계. 6단계 했습니다. 방금 피스 머리에서 이탈되면은 네. 이렇게. 그 다음에 풀로 나와봐. 맥스. 아 맥스. 7단계 말고 맥스로 하겠습니다. 오 이제 알기 시작했어. 요렇게 네. 피스 머리의 차이가 보이지? 네, 확실히 보여요. 자, 피스 머리가 들어감과 나옴의 차이가 확인이 될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맞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1단계로 박으면 무조건 2 깊이로만 박힐 거고 네. 2단계는 무조건 2 깊이, 3단계는 무조건 2 깊이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환경에 반복 작업을 할 때 토크닝은 굉장히 나를 편하게 네, 정말 유용하겠다. 만약에 임팩트 드라이버로 작업을 했으면 네. 네가 다 박혔네 하고 놔야 돼. 만약에 조절을 해서 놔야 되네요. 그렇지. 네가 1초 늦게 놓으면은 더 들어가는 거고 일찍 놓으면 덜 들어가는 거고 네. 그거를 네가 컨트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 토크링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네. 있지. 그럼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보면 여기 1단, 2단 차이가 있잖아요. 저는 그냥 2단으로 빨리 하는 게 더 제일 낫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일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빨리 쳐내야 되니까 그냥 우리가 이게 자동차 기아 역할을 하면 2단으로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굳이 1단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얘는 그거야. 말 그대로 기어잖아. 네. 차가 있으면 우리가 오르막을 올라갈 때 저단으로 놓고 올라가잖아. 네. 그 이유는 속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동차의 마력은 올라가니까. 네. 얘는 토크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얘는 속도가 낮아지면은 토크 값이 올라가. 그래서 2단으로 네가 빠르게 작업을 하고 싶었어. 근데 막 이만한 홀 쏘우로 구멍을 뚫는 걸로 타공을 막 하는데 드라락 하고 걸려서 이제 안 넘어가. 안 얘가 힘을 넘어간다. 다 했어. 네. 그때 기아를 1단으로 바꾸잖아. 돌아가. 2단으로 작업을 했을 때 얘 토크 값을 힘을 다 했다.
그때 기아를 1단으로 낮추면은 더 높은 더 양의 작업을 할 수가 있어. 대신에 속도가 조금 낮아지겠지. 네. 작업 속도는 더뎌지겠지. 하지만 작업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점 없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팩트 드라이버와 해머 드릴 드라이버에 관련된 초보자적인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관련돼서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 회마다 항상 소정의 선물을 드리거든요. 꼭 참여하셔가지고 선물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겠다. 넌 안 줄 거야. 나 전 안 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점TV였고요. 병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